이 친구는 자 지금 저항이 앞에서 걸리는 분위기가 나오는데 5일선 깨지면 안 돼요. 5일선 어서 보세요. 5일선 깨지면은 다시 내려갔다 또 갈 가능성이 있어요. 하지만 5일선 깨지면 일단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니까 피했다가 하자고요. 자 5일선 안 깨지면 이 자리를 뚫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5일선 갖고 대면서 싸우세요. 고영 고영 21선 갖고 싸우세요. 저라면은 얘가 다시 내려올 것 같아요. 내려올 것 같으니까 자 수주가 22,000원 자 목표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뻥 쳐주면은 매도 지금 23,000원에서 한 25,000원 돌파하고 26,000원까지 2만 목표가 26,000원 잡으시고요. 26,000원 26,700원대에 한번 힘있는 상승 나오면 그때 익절하세요. 손절가는 22,000원 잡으시고요. 목표가는 그렇게 한번 세게 나오면은 마무리 짓는다. 자, 손절가 꼭 지키시고요. 고용, 미세한테 마무리, 마무리. 일단 50%, 최소한 50% 정리하세요. 자, 위세한테 50% 정리. 그 다음에 5일선 이 자리 무너지면 그냥 나머지 정리고요. 이걸 뚫어도, 22,000원 뚫고 한번 힘있게 쭉 뻗어도 매도요. 22,600원 요 자리 있죠. 최고점 이 자리를 뚫어도 익절입니다. 익절이고 손절가는 여러분들 21선 안 돼. 21선 너무 멀고 이제 5일선은 지금 더 음봉에 한번 더 튀어나오면 안 돼요. 참 저라면 일단 50% 정리해요. 현재 50% 정리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어. 50% 정리하고 2만원이 깨지면 안 돼. 2만원 이탈시에 욕심 부리지 마. 칠 수는 있어요. 여기서요 한방 정도 더 나올 수는 있어요. 22,000원 뚫고 한번 딱 더 칠 수는 있어. 한 방이나 두 방. 운 좋으면 진짜 두 방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거래량을 봤을 때 힘이 약해. 알았죠? 그렇게 보시고 싸우세요. 50% 정리 적응적응 5일선 이탈되면 나오세요. 이탈되면 5일선 11선 갖고도 있네. 자 11선 이탈되는 건 11선. 아 11선 너무 많이 내려와. 18,000원까지 아유 부담스럽다. 자 2만원 손절가 2만원 잡고 종가로 2만원 깨지면 나오시고요. 50%는 일단 현재 매도 치세요. 현재 매도 치고 종가로 2만원 깨지면 나머지 정리. 안 깨죠. 2만원은 안 깨. 종가로 그러면 한번 놔둬보세요. 그래서 요걸 뚫으면은 익절하고 나옵니다. 아셨죠? 싸움을 그렇게 하세요. 자 손절가 2만원 잡고 22,600원을 힘있게 돌파하면 그때 한번 마무리를 짓는다. 나머지 다 정리한다. 그렇게 알고 싸우세요. 자 가온미디어 가온미디어 5일선 갖고 싸우세요. 신규는 절대 금지예요. 자 가온미디어 갖고 계신 분들은 부분에서 한번 2만원 돌파해서 21,000원대까지 한번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저항이 이게 셀지 안 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항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들 하세요. 손절가는 5일선 깨지면 안 돼요. 5일선 깨지면 마트에 갑니다. 5일선 깨지면 쭉 내려와요. 조심하시고요. 만지래 일단 홀딩 하시고요. 손절가 이 자리 26,950원 손절가 잡고 써보세요.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갈 수 있어요. 이렇게 내려왔다가 들어올릴 수 있으니까 손절가 26,950원 잡고 써보세요. 목표가는 36,000원. 2차적인 목표가는 여기. 이 자리 36,000원 잡고 일단 대응을 하세요. 오면 한번 문의 주세요. 36,000원 오면. 내려가셨죠? 36,000원에서 체크 한번 더 한다. 자, 디지털 옵텍. 회사 재무 엉망이에요. 예, 상폐될 수 있으니까, 조심하시고요. 재무조 어떤가 보자고요. 자산 대비 317% 플러스.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. 갖고 계신 분들은 2,900 얼마야 최저가가 2,985원 손절가를 거기 잡으시고요. 목표가는 여기 5,000원 목표가 5,000원 잡으시고요. 목표가 5,000원 잡고 대응해서 싸우세요. 자 손절가는 2,985원 손절가 2,985원 손절가 잡고 올해 안에 이거는 정리하세요. 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 2월 말 안에 마무리 지셔야 돼요. 2월달 안에 마무리 지셔야 돼요. 다음달 안에 마무리. 잘못하면 상폐당할 수 있어요. 상폐당할 수 있으니까 2월달 안에 마무리 짓는다. 자 그렇게 알고 싸우세요.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게요.